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입니다. 오늘 재밌는 사실 시간입니다. 지난번 여러 편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무서운 사실이라고 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젠 더 이상 무서운 사실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재밌는 사실, 정말 여러분들이 가볍고 편하게 이해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알려드릴 텐데요. 오늘 재밌는 사실 그 첫 번째, 그립의 압력은 세게 쥐어야 돼요? 약하게 쥐어야 돼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영상 진짜 재밌을 거거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야, 이병옥 골프랩 채널 진짜 재밌더라. 소문 좀 내주시고요. 댓글 달아주시면 친절하게 재밌는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네, 우리 골프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셋업 또는 뭐 어드레스, 이러한 내용을 배웁니다. 그 중에서도 일단 골프채를 쥐어야 되니까 그립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시간에 그립 잡는 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렸었죠. 그 점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이제 골프를 시작을 하는데 이 그립의 압력 또는 악력을 갖다가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하나, 이러한 질문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어떤 선생님은 무조건 그립을 견고하게 꽉 잡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어떤 선생님들은 아닙니다, 뭐 거의 이 A4 용지를 말았을 때 이 A4 용지가 구겨지지 않을 정도로 그립을 쥐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명확하게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골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골퍼라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립을 꽉 잡아서는 안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절대로 그립을 꽉 잡으면 안 됩니다. 거의 그립을 잡았을 때 누군가가 잡아당기면 이 안에서 막 움직이는, 물론 손가락과 장갑에 이 마찰력이 있기 때문에 빠지진 않겠지만 거의 안 잡은 듯한 느낌? 이 정도의 압력으로 골프를 배우기 시작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너무 약하게 잡는다고 해서 백스윙을 들었는데 그립이 훅 돌아가고 내렸는데 확 돌아가고, 이건 그립을 아예 안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립을 쥐었을 때 거의 손가락 끝부분으로, 그냥 손가락 끝에, 손바닥으로 쥐면 절대 약하게 못 잡으니까 손가락 끝으로 쥐고 있는, 막 이 안에서 헐렁헐렁헐렁하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왜 헐렁하게 잡아야 할까요? 그립을 처음에 헐렁하게 잡아야 내가 손의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익힐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팁을 드린다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비기너임에도 불구하고 그립을 꽉 잡고 바디턴 스윙을 배워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 누군가는 반드시 걸르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양심을 걸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레슨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걸르세요. 왜냐하면 초보 골퍼는요, 이 클럽이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내가 손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한 느낌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골프를 잘 칠 수가 없어요. 내가 구력이 3년 또는 5년, 10년이 됐는데도 지금 골프가 어렵다는 분들은 처음에 배울 때 그립을 단단하게 또는 꽉 잡는 그립법을 배웠기 때문에 지금도 이 전체적으로 내가 손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몸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중심이 없이 그때그때 다른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립, 이 헤드무게 느끼는 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돌리는 그런 영상을 제가 무서운 사실에서 소개해드렸던 적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립을 꽉 잡았다면 돌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손바닥까지 잡게 되면 몸이 이렇게, 이렇게, 또 반대로 이렇게 몸이 많이 움직이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손가락으로 잡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편하게 돌릴 수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드럽게 잡았다는 그립은 돌렸을 때 내 몸이 같이 들썩이지 않고 부드럽게 잡고 있는 정도면 여러분은 잘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윙을 할 때에는 그립을 부드럽게 잡은 상태, 그러니까 손가락으로만 쥔 상태에서 몸을 많이 움직일 필요 없이요, 그냥 손으로 이렇게 치는 연습을 먼저 해보세요.
손으로만 쳐도 공이 충분히 날아갈 수 있는 그 타격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잘 잡고 있는 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그립은 손가락으로 아주 편하게 잡으세요. 그냥 손가락으로 들어서 손으로 치는 듯한 이런 느낌으로 그립을 잡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스윙을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각각의 선생님께 배우고 있으실 거니까 이 그립을 부드럽게 잡는 상태에서 그 스윙을 배우게 되면 훨씬 더 이 손목의 스피드를 이용해서 공을 치는 게 수월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몸을 지나치게 많이 쓰지 마세요. 제가 이 다음 편에서 그립과 이 몸의 연관성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은 그립을 거의 손가락으로 그냥 채가 빠져나갈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 다만 그립 속에서 클럽이 돌아가지 않는 정도로 해서 완전 헐렁헐렁 잡고 손으로만 이렇게 쳐도 몸이 그렇게 들썩이지 않는 정도의 스윙이 될 수 있는 강도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최소한 100타를 깬다거나 90대 중반까지 칠 때는 반드시 손스윙 또는 여러분들이 흔히 좋아하는 표현 암스윙, 저는 뭐 팔스윙으로 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지만 손으로 치는 플레이로 여러분들의 스윙 스피드를 늘려주셔야 합니다. 그립을 꽉 잡게 되면 스피드라는 걸 학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옥 선생이 여러분들께 이 그립을 부드럽게 잡으라는 건 처음에 내가 골프채를 스피드를 가지고 휘두르는 법을 익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 가로 잡게 되면 손가락, 그래서 손가락을 잡으면 여러분들이 휘둘릴 수 있는 이러한 스피드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공을 굉장히 빨리 칠 수 있는 손의 움직임이 만들어지면 아, 내가 이제는 골프를 어느 정도 몸이 안 힘들게 치고 다녀 라는 느낌이 들면 그때부터는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되냐면 손가락으로만 잡던 이 그립을 손바닥까지 개입을 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준점에서 그걸 판단할 수 있냐면 내가 플레이를 하는데 거리는 되게 많이 나가. 스피드도 좋고 굉장히 빠른 것 같아. 그런데 갑자기 좌우로 공이 날아다니는 정확도가 안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그립을 단단하게 조여야 하는 시기입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방향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유롭게 손을 움직이면서 공을 맞히는 이러한 훈련이 된 상태에서 골프를 즐기고 이게 된 다음에 그립에 압력을 똑같이 조금 더 오른손 왼손 똑같이 조인다는 느낌으로 잡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립이 조여질 때 몸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렇게 돌아갔던 게 그립을 딱 잡게 되면 단단하게 잡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제가 몸이 많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스윙을 볼 때 이런 식으로 보이는 분들은 분명히 초보 골퍼인데 그립을 단단하게 잡으니까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의 스윙이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손가락 그립에서 손바닥까지 붙이는 단단한 그립을 잡게 되면 스윙이 어떻게 되냐면 손이 몸의 일부가 되기 시작합니다. 전에 손이 주체적으로 스윙을 했지만 그립을 단단하게 쥐면 손의 존재감은 없어지고 이 손은 몸의 일부로서 몸과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스윙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손만 다닐 수 없고 늘 몸이 같이 다니는 이러한 느낌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80대 중반, 뭐 90대 밑으로 치기 시작하신다면 그립을 단단하게 잡고 그 다음에 스윙을 똑같이 하시면 여러분들이 몸을 돌리기 싫어도 몸에 의해서 스윙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스윙의 주체는 여러분들은 손을 워낙 잘 쓰기 때문에 손이 주체가 되긴 하지만 실제로 외부에서 볼 때는 이 몸이 끌고 다닌 듯한 몸이 주도를 해서 스윙이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립만 단단하게 쥐게 되면 거리는 나는데 방향이 안 좋아 그런 분들은 그립만 단단하게 전체적으로 꽉 쥔다 꼭 쥔다 이런 느낌으로 해서 스윙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볼도 안정되게 날아가고 몸과 손이 함께 돌아다니는 그러한 느낌의 스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초상급자, 완전히 상급자로 갔을 때는 그립을 쥐고만 있고
손으로 치던 스윙을 몸으로 치는 스윙으로 전환을 하는데요. 이것까지 하면 내용이 너무 많아지니까 제가 다음 편에 스윙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 그 주제로 재미있는 사실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세요. 그립은 거의 손가락으로 잡는 이 아주 쥐는 둥 마는 둥 이 모습에 압력으로 스윙을 하게 되고, 이게 익숙해져서 만약에 스피드가 늘었다면 그때는 그립을 단단하게 잡아서 똑같이 손으로 친다. 그러면 몸이 개입이 돼서 함께 이 싱크가 된다 그러죠. 동기화가 돼서 함께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이상의 상급자가 됐을 때는 뭐 몸으로 친다 이런 건데, 이거는 그 스윙의 진화법이라고 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재미있는 사실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진짜 괜찮죠? 여러분들 골프 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많은 분들에게 이병옥 골프랩 소개해 주시고요. 댓글 남겨주시면 답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사실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